어, 게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카시 나나카 心の通りにうまくいかない時があります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미코로 도리에 이기래 낼 때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잘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간발인데가 나카나카,うまくいかない時もあります.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고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그 광약길에서 노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션을 면했어, 야곱이가ふるさとの家から離れて, 에, 아라노데, 노숙する場面が出기きます 장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소세기 28시호, 10から 11세트 면했어, 야곱이 부일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도를 가져다가, 보게를 삼고, 거기, ジャコブはベー,ルベールシェバを立って、ハランへと食べた。あるところに着いた時、ちょうど日が暮れたので、そこで一夜を明かすことにした。彼はそのところの石を一つ取り、それを枕にして、その場所で横になった。よろぶん、コブはチャルサンのチバネ、 아들이죠. 녀석 야곱은 유욱한 가택의 아들 놈이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 이삭이 たくさんの 축복을 받은 분なんです. で, 그런데 그러한 그가 고향집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そのような彼あの 유욱한 가택을 뒤로에 してもう집서出て 알아노를 人で歩む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해가 져서 잘곳이 어두워져서 잘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 집이 있겠습니까? 아노데なんかありません할수 없이서 할이 없이 밖에서 자야 되는데 야곱은 이불은 없어도 벅에는 있어야 했나 봐요. 시가 다 나고, 내이야곱이요みたいですね 딱딱한 한 돌을 가다가

낭만적이죠. で <laughs>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 야곱이 그 어머니와 작전을 따고그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이렇게 챙겨 축복 기도를 챙겨 버렸죠. 야곱은 그 어머니와 다란데아の의 기도를 옆도んですね 야곱이 에서인 척 하면서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집은가 뭐에서오 よく見えないお父さん을 騙して의기を受けてしまうんです서는 형에서는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죠. 을서는とても怒りまし 저번에는 나의 장 장자의 권리를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나의 복을 아사가 또다. 이제 와타시의 조신의 권리를 奪발取り리今回はまた私の子孫を奪い取ってしまった 그래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토트의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이 어머니가 이대로 쓰면 큰일 날것 같은 거죠. 고노야나 에사후의 마음을 앎다 어머니는 그 상태로는大変なことになると思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야곱에게 내 어, 오빠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고 하죠. 네 야곱은이 자신의 앳또 자신의 아니데ある 라반의 ところに行きなさいとします. 그래서 야곱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 라반 집을 도망가다가 이젠 이 광야길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도 없는 친척의 집도でこのを歩むことになったんです 그래서 광야에서 날레모아라노 돌로 버개를 삼고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오마그라니 시테 옆에 나트 있는 あの状況なんで 이러한 상황에는 그 야곱의 그 심정은 어떠한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고조 도유 신교다던のでし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오상에모형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 아니어머니에 대한 걱정. 가상에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또, 이른 날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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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당신과 あなたがどこへ行っても、あなたを守り、あなたをこの地に連れ戻そう。私はあなたに約束したことを成し遂げるまで決してあなたを捨てない。このような神様からの見声を聞いて、ヤコブはとっても感動を受けてしまいます。そしてその心に慰めを受けるんです。 話でで聞いいてきた自分のあのおじいさん祖父であるアブラムの神様私の父、イサクの神様が私に声をかけてくださったんです。私はあなたと共にいる。私はあなたと友人で私はあなたと捨てです。私あなたと友人です。私はあなたと友人です。 광야에서 천황하게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때에 나레모 이나막나 아래노노카데 매에石を枕にして横たわている時に 자기 혼자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 그때에 1리보츠데 절망적인 절망だと思っているその瞬間に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私はあなたと共にいる"と시가声をかけてくださったんです.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도 함께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도 함께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삭그이 지금까지 도습니라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 기셨던과그까니그이 채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돌벽겨그던그 그그 돌을 세우지요. 그리고그것을베델이라고부르면서하나님을높입니다그돌벽그 벽을 이렇래서그 다음 날 아침 을베델을 했던 그 이렇게 세우지요. 그래서 그나서을그 벽을 다 그리고 그후그 후로부터 먼 훗날에 하나님이 또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소래가라 년 월가 탔 때, 어느 날마타카미사마가 야곱의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요. 소세기4 6미마 보면, 그때도 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지 정말 고민하면서 그 두려움으로. 잠못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そのことに그 밤에 하나님이 황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하데 야곱에게 니그에하이야곱에나이하그 밤에 하나님이 황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하에나에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내가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리라. 나는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함께 애굽내하리라 また,나 자신이가, 가나라스 안에 다시 한번 인도를. 광야에서 나타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아노데아아라워れた그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장 고민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 이름을 부르며. ごしす。ヤコブが自分のことで悩み、恐れているその時に、神様はヤコブの名前を呼びながら現れてくださったんです。ヤコバ、ヤコバ、ヤコブよ、ヤコブよ、何は花に見えた ?D、アボジア、花に見えたトゥリオマラ、デガノア、ハンケ、ハノラ。私は神である。あなたの父の神である。私はあなたと共にいる、恐れるな。よろぶんでがノア、 함께하노라 라는 이 말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말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다시 말해, 그가 기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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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기 모세야, 모세야. 모세, 모세.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이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을지어다. 여기에 가까이 들지 말라. 당신의 의을벗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신의 저는 여기서 그 모세야, 모세 하고 하나님이 모세 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장면을 읽을 때 눈물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모세, 모세 또카神사마가 모세는 아마예요. 여발을 했을 때에 남이다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직 남다가 되는 것과 의미가 와습니다그데그 말씀 다음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이런데이 부분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その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이 모세게 나타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사 임마, 하나님가 모세의 에 앞에 와 모세에 대까 모세가 에굽에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바로 왕い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모세가 에집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모세가 에집트 바로 왕의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상에서도 없는 미온상니다모세에서의왕으로나니다모세에い서い로 왕의 도い 나온 상니다으로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대화난기もなくもなく楽しみもない 그렇게 혼자 외롭고 고통스럽기까지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나하는게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 모세도입니 그리고 애굽에서 내네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지요. 사실 애집트 가라. 나의 타미를 째래다시 なさい.또 위대한 使命을を与えてくださいま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申し上げたい言葉はこれなんで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까? 가메사마와 가토오니 하나레테 돗젠 아라와레타 쇼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대와 나이 토 이우 코토데스. 그들이 각자 야곱과 모세가 각자 자기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것이었 야곱과 모세가 それぞれ自分の家から出てきたその時からも神様は共におられたのです.날 갑자기 내버렸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미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나, 마음이 떨어고 절망될 때 마음이 어지고 절망될 때나, 어고이어지고절망어지

기억껏, "아, 나 조이야, "두려워 말라. 나는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이라리 은서야, "담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서요 믿습니까? ]信じますか?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함께 오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치는 기분과 평강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시비시레하주님